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이 2층과 1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지금 이제 파라솔을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티빌리시 전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가 바로 베라파크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 안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협업 사무실이라고 하죠. 이제 뭐 코워킹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30명 정도를 데스크 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좀 정리가 덜 돼서 요건 저 DIY로 제가 다 구입해서 조립을 했습니다. 이제 발코니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두 번째 방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세 번째 방. 그래서 방마다 이렇게 테이블을 놔놓고 현재 여기 인테리어하고 뭐 4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인데 거의 4개월을 걸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7, 8월 여름이 더워서 좀안한 것도 있고요. 이제 바깥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이 테니스 코트,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축구교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닫아놨는데요. 이렇게 공원이 티빌리시 삼매바교회 라디슨 호텔 빌트모어 이렇게 공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지안 요즘 기온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35도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일이나 뭐 모레서부터 비 예보가 있습니다. 좀 비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원 안에 블루모스크 러시아 종교교회 멀리 보이는 트빌리시 아이 그다음에 방송타워 여기가 바로 트빌리시 콘서트홀 있죠. 트빌리시 콘서트홀 4,000석 규모의 트빌리시 콘서트홀 앞에 있는 베라파크 공원 안입니다. 무트쿠바리 한국의 한강 같은 강이 흐르고 저 멀리 트빌리시 사내바구에